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충북 경찰이 어리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충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대기 발령을 받으면서 윤창호법 시행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경찰서는 18년 넘는 음주운전 제로 기록이 단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훈의 한 국도입니다. 도로 옆으로 차량 파편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안전 표시판은 통째로 뽑혀버렸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보훈경찰서 간부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9%,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이 경찰관은 이곳 커브길에서 방향을 잃고 그대로 전복됐습니다. 이 간부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보훈경찰서는 지난 2000년 4월 이후 18년 7개월, 6,837일 만에 음주운전 제로 대기록이 무너졌습니다. 보훈경찰서는 그동안 전국 경찰서 가운데 최초이자 최장기간 음주운전 없는 경찰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9%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에 잠들기도 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출발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어떤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는 이런 일탈행위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 기간 중에 발생한 경찰의 음주운전,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